네, 라샨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는 좀 시장이 빠졌다면 어제는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에너지가 위축된 모습인데요. 퐁당퐁당한 장세 속에서 에너지가 조금은 축소된 듯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온 만큼 이 종목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전문가의 추천 종목 꿈비가 오늘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는데요. 2차 목표가로 12,0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으로 12,690원을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은 거의 50%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스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추천 종목 중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제시된 금액이 48,000원이었는데요. 오늘 고점을 48,400원을 만들면서 수익률은 15%를 넘겼습니다. 이 종목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48,000원 목표가 터치한 이후에 조정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오늘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5만 원까지 기다리시기 조금 더 기간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고점이 4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48,000원을 넘겨준 이후에 바로 음봉 전환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8,000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시된 5만 원 금액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48,000원 올라오셨을 때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3차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 추천 종목부터 이야기를 이번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월 1일,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주신 TLB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27,250원까지 올랐다가 음봉 전환이 바로 됐고요. 오늘은 6에서 7%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뭐 미국에서도 뭐 성장주들이 막 다소 성장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재반등, 그리고 제가 정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더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9,000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도 23,5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LB 리뷰 전략 짜주셨습니다. 아무래도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단단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한솔 케미칼입니다.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반등 국면에 시작했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리포트도 뭐 영향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리포트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수급 쪽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뭐에 활용되는 뭐 과산화수소 같은 이제 화학 제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뭐 특징이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까지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더 드릴 거거든요. 결국 이제 DM과 파운드리의 이제 매출 비중이 경쟁사들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디램과 파운드리가 이제 가동률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그 가동률 회복이 최근에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한솔케미칼은 전방의 이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로도 그리고 반도체 섹터로도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전략이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한 3, 4거래일 전에 이제 121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목표가는 22만 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세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전 고점 앞 위쪽에 매물이 쌓여 있는 22만 원까지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17만 원입니다. 121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121선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밑에 17만 원에서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는 우선 22만 원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좀 무너지게 된다면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17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공개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3시 40분에 김복만 전문가의 마감 브리핑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 김복만의 맥전 매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마감 브리핑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오후 4시에는 김동현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 김동현 TV를 검색하시고요. FOMC를 앞두고 김칫국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 전략 짜주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